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찬안사 성원 스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정말 중요하신 분이고, 우리 집안에, 그죠, 명운을 바꾸신 제 동생이 사실, 좀 아팠는데, 거의 뭐, 삶을 포기할 정도였는데, 살려주신, 이런 분이어서 제가 아주 소중하게 지금 오늘 모셨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우리 승원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지금 경력, 그죠, 경험 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약 된장약, 고추장약, 간장 이거 먹으면 정말 좋다. 약초. 각종, 그죠, 약초, 효소, 100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에는 자, 경력, 경험 또는 뭐 언제 불가에 귀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네. 네, 크게.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조금 남다르게 컸어요. 그 뭐를 이렇게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되나, 심리로 봐버려요. 어릴 때부터. 오, 남을 딱 보면 어디가 아픈지, 네, 금방 보신다고. 어디 묘터가 뭐 어떻다 이런 걸 너무 그냥 그게 막 그냥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가로 인연이 되는 것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몸이 자꾸 아파지더라고요. 예. 알게 모르게. 예. 그러다 보면 16살 먹어서 제가 가만히, 부모님도 모르게 가만히 두고 튀가고 출가를 해버렸어요. 저 양산 쪽으로, 양산. 그러다 보니까 노수님하고 인연이 돼갖고, 양산에 그 노조남이라고 하는데, 그, 저기 뭐라, 그, 스님한테다 내가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막 스님이 너무 착하고 이쁘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행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약초를 알게 됐어요. 또 그때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때에서 전부 다 또 그 한의원 하시던 분들이 계시니까. 아, 집안에 한의원 하신 분이 계시구나. 물리받은, 물리받은 데도 도 닦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원래 출가를 하고 싶은 계기는 염불이 하고 싶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갖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염불에 막 그게 섬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출가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16살부터 약초를 만지면서,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부터도 한번 환자를 보면은 이렇게 손을 대면은 시원하다고 낫더라고요. 항상 그 저희 할머니께서 위를 많이 알았거든요. 그리고 위를 아프던, 제가 이름, 속가 이름이 김선경입니다. 그리고 경아,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손을 만지면 할머니에, 그래 만져드리면, 아이고, 시원하다고 코를 그리고 주무셔요. 편하니까. 그때부터도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신동이라 신동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또 출가를 이제 16살부터 출가를 했는데, 우연일지로 노스님한테 있다 그러면, 우리 부친이, 제가 7남매가 마지가 되다 보니까, 부친하고 연령 차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 소백산 밑에. 소백산 밑에. 소백산 밑에 그 소수소원하고 선비촌이란 데 있어요. 아, 소수소원. 거기가 아주 전기가 대단한 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그 태어나기는 거기 태어났지만 살기는 또 강원도 가서 좀 살면서, 초등학교는 강원도에서 조금 다니다가, 다시 또 이제 그 고향으로 오게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시험을 치는데 시험도 안 되고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결국은 출가를 하는데 16살 뭐 가만히 두고 튀어버렸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래갖고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스님 만나게 되고, 이제 약초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자연적으로. 환자를 만지면 되고, 그리고 그 후로 공부를 하면서 이 된장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노나 먹었어요. 해가지고 신도들한테 노나 먹고 그랬는데, 신도들이 먹어보고는 좋다 그래. 위도 낫고. 그 저는 위주가 이거를 무슨 뭐 판매 위주로 한 게 아니고, 환자 위주로. 신도들이 먹고 건강해지고, 모든 분들이, 인연이 되는 분들이 오시면은 건강한 걸, 그걸 참 마음속으로 굉장히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 뭐 이렇게 효소도 전부 다 이렇게 붐이 불고, 세월이 이제 자꾸 지나다 보니까 이게 웰빙 웰빙 하면서. 그러니까 50년 전에, 그죠,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70입니다. 그때만 해도 효소 이런 거 몰랐을 때. 몰랐는데. 그죠? 근데도 그거를 제가, 예, 그때부터 아마 이걸 약초로 만지게 되다 보니까, 그 오죽하면 약초 박사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뭐 그에 대해서 그 파고들 공부한 것도 없는데, 나 스스로서 자연적 직접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이 된장이 요거는 지금 15년 된 겁니다. 15년 됐는데, 이제 작년 2023년도부터 이제 요렇게 요걸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 진주에 그
해인사 말사라고 또 한 군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를 있을 때는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환자를 많이 보고 또 늘 20명씩 30명씩 그렇게 보고 내가 기치로 하고 기침, 이침, 시진, 동침까지 하던 분이 그거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우리 저 침을 기침, 이침, 시침, 동침까지 했었어요. 오. 옛날 침으로. 예.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상세하게 기침을 어디에 넣는 거고 뭐 이렇게. 환자들이 이제 아프면은 예. 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 중풍 환자. 중풍 환자가 제일 많이 왔다 그랬죠. 예, 예. 바람이 와서 입이 돌아간다든가 와사가 와서 입이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손발이 저린다든가 아니면 머리 쥐가 난다든가 이럴 때는 가서 이제 기치료를 해주고 또 그런데 이제 손이 가면 또 났으니까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약을 하게 됐어요. 약을 하는데 이거는 전부 내 손으로 직접 산에 다니면서 직접 채집해가면서 무릎 아파가면서 이걸 다니면서 캐서 내 손으로 직접 했는 겁니다. 이래서 몸으로 사람이 먹으면 이제 머리도 맑아지면서 여기는 복량도 많이 들어가고 하수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하수호? 하수호는 인터넷 쳐보면 알 겁니다. 네네네. 하수호도 많이 알죠. 예. 약초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기 뭐라 콜라겐 같은 게 또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복량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몸을 보호해주는 복량. 또 위를 보호해주는 그 삽주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약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러네. 눈도가 내리고, 눈노라리가 바로 올라오는 약초. 신작약, 천궁, 예, 예. 산또라지. 산작약은 여성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아, 예. 잔대. 예, 예. 그, 잔대는 이제 모든 것, 이제 그, 삽주, 인삼, 은근키. 우슬, 우슬. 우슬은 하수오. 무릎 같은 데 좋고. 그렇죠, 우슬은. 예, 예. 은근키는 원래 실리만이라는 게 간에 좋은 거거든요. 예. 실리만은 캡슐이 나옵니다. 그걸 추출액을 빼가자고. 그리고 돼지 감자는 단물에도 좋고. 쑥은 몸을 또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미나리는 모든 또 균을 또 빼주고 염증도 돌미나리도 있네. 더덕도 있고 지키.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내내 예. 1년 내내 이거 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 수입하는 건 아니고 전부 내 손수로 1년 내내 몇 년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갈아서 갈아가지고 민들레뿌리도 있네. 네네. 참수 고분도 들어가고 고분도 너무 좋습니다. 볼굴도 예. 들어가고 이야 그래갖고 이제 한을 찐 거라서 먹으면 예, 한을 누구라도 좋대. 부작용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예. 이걸 해서 내가 그 이런 약초를 언제 어떻게 다 배우셨어요? 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전 경전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약어 원중, 약어 린중, 약어 수화, 약어 승방, 약백정사, 약즉 약상곡강약으로 식지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이제 아기를 뵐 때는 어떻게 돼요? 아기를 뵐 때 이제 정자난자가 부딪히면 아기가 보면 10개월 동안 자라잖아요. 10개월 동안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을 그 속에서 약 그게 나온 거예요. 약어원중, 약어림중, 약창고란 말이라. 응? 약창고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었잖아요. 그죠? 탄약도 들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창고 속에서 해서 그걸 빼내는 것이 부처님 법이라.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터득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를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인연 닿는 분 오면은 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낫게 해줘야 되겠다. 지금은 몸 아픈 것보다 정신적인 병이 많거든요. 지금 세절이 공기가 오염되고 이런 세월이 가다 보면 그래서 이 된장도 약초를 많이 넣고 딸겨가지고 이제 된장을 담고 된장을 또 담아가지고 50일 있다 된장을 뜰 때에 지뢰 간장하고 된장하고 분리할 때 그 된장에다가 또 약초 가루를 떠넣어요. 하수오 가루, 잔대 가루. 잔대는 이제 모두 독소를 빼주는 것이고 하수오는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소변 같은 거 잘 나오게 만들어주고 막 그런 역할을 하고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도록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하수오 예, 예. 사포닌이 엄청 들어있습니다. 산삼보다도 더 좋다고는 그래서 직접 제가 해보니까 요 된장이 지금 15년 됐습니다. 횟수가 지금 한번 네. 한 달 말씀 16년째 들어가는데 네, 16년째 들어가는데 야, 그래서 좀 색깔이 좀 까맣습니다. 예. 까만 거 왜 까맣냐 하면 하수오 가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뚜껑 열면 하수오 냄새가 확 납니다. 그래서 약이 아주 된 신도들이 어쨌든 이걸 복용을 해가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담았기 때문에 누구를 내가 뭐 이거를 뭐 돈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옛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막 그 약 신약 먹는 것보다도 이것을 해서 몸이 낫고 위장 안 좋은 사람들, 속 편치 못한 사람들 이거 먹으면 다 낫어요. 꾸준히 말이길래 뭐 이렇게 좀 슴슴하게 끓여가지고 속이 옛날에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 간장을 물에 타가지고 쉬셨어가 옛날 할머니들이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럼 위가 편해 나서요. 그런 이제 맞아요. 양약이라. 그런데 이 된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분들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이 갔고, 그 이제 노스님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또 공부 좀 하겠다고. 노스님 모시고 산천하고는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이제 토굴에 조그만하게 있으면서, 뭐 오두막사리 초가집이지만은, 혼자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하고, 또 산에 갈 때는 가가지고 약초 또 수집해가지고 오고, 또 집에서 따듬어서 말려서, 갈 것도 있고, 말릴 것도 있고, 새길 것도 있고, 뿌리를 하는 거, 줄기를 하는 거, 열매를 하는 거, 잎을 하는 거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야초를 또 효소도 담아가지고, 요새는 전부 샐러드 같은 거 많이 해 먹잖아요. 예. 그럼 그 효소를 요것저것 넣어서 효소를 만들어서 그 샐러드 같은 거 해 먹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된장 먹어 좋아지고, 제가 한 3년 전에 좀 많이 충격을 먹은 일에서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그건 예.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된장 요법하고 이 체질을 바꿨어요. 예. 제가 이제 대장암이 들었는지가 한 48년 전에 대장암이 들었거든요. 예, 48년 전에. 네, 48년 전에 대장암이 들어 수술을 하고 3일 만에 퇴원해갖고 오늘날까지나 병원도 모르고 대장암에 대해서 약 한번 먹은 적도 없고 오로지 이걸로 이걸로 나섰습니다. 딱 한 스푼 넣어서 물 이렇게 뭐 이렇게 넣어갖고 그것만 푹 끓이면은 그 물만 요리 마시면 이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이제 식이요법 해갖고 체중도 바뀌고 건강해지고 지금 얼굴이 병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 예, 예. 그래 이렇게 상황이 그래 된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것도 하고 필요한 분들 있으면 이제 또 한도 또 피를 또 드릴 수도 있고 백야초를 100가지 넘는 약초를 해가지고 한테다 다 해서 효소를 할 수도 있고 주도 담을 수도 있고 해갖고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내가 그래. 여태까지는 그냥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은 시절이 이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이제 뭐 또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판매도 한다고 이렇게 말은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판매를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그죠 손으로 혼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공장에서 만들듯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몇 분에게만 이어줄 수 있는 정도이니까 혹시라도 원하시면 저희가 여기 밑에 우리 성원스님, 그죠? 자막 달아서, 농협구자, 이렇게 김성경 써서 올려드릴 테니까 연락하시고, 오늘 지금 관심이 있는 분야가, 그죠? 이렇게 만지면 길어서 치료를 한다. 이런 거 아주 신비한데, 어떤 식으로, 그거는 어떻게, 그냥, 어떻게 터득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학습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알게 모르게 부처님 공부하고 인연이 되다 보니까 그게 터득이 되고 또 옛날에는 내가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환자들이 많이 밀려들어서 중풍 환자가 와서 그 5년째 됐다 그러는데 이 손이 이렇게 붙었어요. 붙어서 다리를 질끌고 입도 들어가고 말도 못하는 입도 들어가고 예. 5대 독자 아들이 너무나 효자라 효자인데 전국적으로 다 허용하다 근데 다 모시고 가도 못 나섰는데 내가 세 번 치료 딱 해주고 이틀 만에 변을 막 이불에 진짜 흠뻑 썼도록 진짜 한 달에 정도로 막 변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더니만 3일 만에는 마당에를 막 뛰다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니던 분이 그래갖고 그 치료받으러 왔던 분들이 한 20, 30명 되는 분들이 막 박수를 치고 감사하다고 그래.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10년 전? 20년 전? 아이고 30년 돼가 30년 아이고 예 30년 돼 30년 32년 그, 3년 됐구나 예. 그때는 정말 그 젊고 그랬죠 예. 예 젊고 제가 기도해가면서 산에가 나무에다 등짐 져다가 불 떼가면서 미역국 끓여가지고 미개 뜨뜻하게 미개가면서 황토방에 그 찜질 시켜가면서 치료를 그래 해드렸더니 그렇게 빨리 낫더라고요 예. 그 미역국에 명태 황태 황태 넣어가지고 네네 황태 많이 끓여가지고 네, 그걸 황태로. 실제로 황태를 들기름에다 달달 볶아서, 미역을 넣고, 한솥이 푹 꼬면은요, 물이, 국물이 아주 푹 헹기, 그럼 환자들이 먹고 땀을 쫙 흘리고 하면은, 빨리 나서요. 아. 예, 예,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 아, 부처님 가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 평생을 저는 약사열에 기도를 합니다. 약사열에. 약사열에? 예, 약사열에 불. 예, 그래서 또 이 가피가 손을 만지, 환자를 만지는 손이니까. 예. 그래서 자꾸 만져가다가 내가 기가 뺏기는 게 늙으니까 기가 뺏긴다 싶어서 이제
약초를 내서 이게 된장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 먹음을 시키면은 안 좋겠나. 그래서 또 우연한 일치로 또 우리 또 이 박 거사님이 또 저한테 또 인연이 돼 오셔갖고 누구 어떤 자기 아는 스님, 저 지인 스님한테 통해서 그 스님이 또 우연일치로 또 나랑 또 인연이 돼서 내가 된장하는 걸 알고 그 모시고 오셔갖고는 보니까 내가 딱 보니 처음에 언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알고 보니까 저랑 또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생일도 한 달인데 조금 생일이 며칠 좀 빨라 이 거사님이. 그래갖고 농담식으로 아, 내가 그럼 오빠야네 이 같은 소리도 또 들어봤고 그랬는데 그 저는 이제 간법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걸 간 간법 간법이라 그래요? 예예 예. 간법으로 딱 보면은 그 사람 이 심리를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기계로 보면은 이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엑스레이 MRI 찍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 보면은 그 사람 아픈 자리를 봐버려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싶은데 자신이 생겨. 그래 그러면은 그 불치병 건지는 분이 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거 먼 데까지 오지 말고 불치병 건지 가라. 내도 만져줘도 되지만 내보다는 그래도 그럼 그 더 훌륭한 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치료를 받아봐라. 그래갖고 이제 그 이제 이 서울에 계시는 스님한테다가 이제 인연을 맺어줬더니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인가 봐요. 기분이 좋아져야 돼. 얼른 나사 뿌려야 되는데 그 지금 최대한 뭐를 그러니까 합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불룩하고 예예. 그럼 뭐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 동생이. 예, 그 포기한다고 거기까지 이제 바람 쐬러 온다고 오셨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인연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또 요번에 이제 그 내려가서 보니까 이분을 간법을 해보고 앉아서 전생을 딱 보니까 이분이 과거 전생에 다 공부하던 수업이라 우리처럼 그러니까 사회를 살면은 그런 어려움을 줘야 되거든. 어려움을 줘야만이 출가를 한단 말입니다. 스님들이 그냥 가만히 가서 스님 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어떤 고통이 있다고 다 그래서 오고 안 그러면은 집을 파괴를 시킨다든가 뭐 가족들이 파든가 아니면 사업하든가 둘러뜨든가 그런 어려움이 따라야만이 출가를 하는 그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 과거 전생에도 출가했던 사람이 때문에 사회에서 하면 그런 어려움이 온다. 이제 제가 겪어본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 살아봤고 내가 직접 체험을 했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인연 맺어준 스님도 직접 체험했는 증인도 있고 지금 현실로 알고 싶으면 그분이 같이 그 현장에서 그 불치병 고치는 걸 40년 동안 꼼짝마 앉아있던 분을 이렇게 세울 때에 그 현장에 있던 분이 지금 살아계셔요. 오, 제가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그분이 같이 이제 같이 동영상 봤어요. 예, 네, 같이 네. 운동 가고 그랬는데 사람들 믿지를 않아요. 믿지나 그렇죠. 나는 나도 현대 몸이, 과학이 아니니까 예예 예. 병원에서 못 건진 병을 그렇게 불치병 건진다 그래서 세계 저기 뭐로 신기록 그 저기 노벨상까지 타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못 타고 미국에서도 타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니잖아요. 프랑스도 다니고 뭐 스위스로 해서 뭐 저기 뭐 태국 미얀마 일본 이런 데 다 대만 미국까지 다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저도 안 믿었습니다. 솔직히 안 믿었는데 제가 직접 스님을 갔다가 치료를 받아보니까 몸이 좋아지잖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그 병들어 보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예. 엄청 좋아졌습니다. 예. 엄청 좋아졌고 다리도 아파 질질 끌고 내 발로 기다렸는데 그 스님이 이제 이렇게 기공 치료하시갖고 한 번씩 뭐 맨날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예. 근데 한 두 번 정도는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니면서 옆에만 있어도 기운이 와서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내 스스로 즐겁게 해야 되고 마음속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다 되살아나는 몸이니까 난 덤으로 살게 이렇게 봉사도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봉사인 게 그죠? 시중에 나는 거는 뭐 전부 다 요즘 많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뭐 그 뭐 방부제 들어가고 밀가루 들어가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된장에도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뭐야 본인들은 못 봐서 그렇지만 된장에도 저 뭐야 물엿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중에 된장 사면 들큼해 들끓이한 게 물엿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엿이 그리고 이래 만지면 미끌미끌하거든요. 이 된장은 절대로 그런 맛이 없습니다. 전부 수작업이고 방부제는 자체를 쓰지도 안 하고 기계도 안 돌리고 나는 전부 홍도 내가 전부 한국산이고 예, 우리 신도 노고산 농사 지어갖고 매주를 불때 가지고 저기 한톱밥에다 띄워가지고 주시는 거를 내가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품질 보증은 뭐 내가 살아 있으니까 나 안 죽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믿고
또 인연이 또 그렇게 또 불치병 권치는데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병원에서 몸 건지는 건지는 게 우리 할 일이고 부처님 말씀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부처님 말씀에 희로애락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즐겁고 병들고 괴롭고 응?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왜냐? 우리가 눈 뜨고도 찾지 못하는 봉사가 돼가지고 그걸 찾지 못하거든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경제는 해설을 해갖고 보면은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간 데는 필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나름대로 그 경전 한 구절 구절을 보다 보면 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되고 터득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신문에도 한번 그 올려놨습니다. 예, 신문에 내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신문을 그래. 보내드릴게요. 된장 부칠 때 하나 한 페이지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요. 오늘 이 너무 길면 또 안 보니까, 그죠? 제가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 네. 천안사의 성원스님, 어떻게 불가액이 하게 됐는지, 처음부터 그런 능력, 어떤 능력을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지면, 또는 보면, 그죠? 그 사람이 어디 아픈지도 볼 수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는 이제, 스스로의 몸에서 기가 뺏기니까, 약초나, 뭐, 100가지 산야초, 뭐, 효소, 이런 거, 약, 된장, 약고추장, 이런 거 만드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